안녕하십니까. 종로문화재단 이사장 권희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축제라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 있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주민들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까지만 잘 참아주시고 힘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힘내라 종로! 힘내라 종로! 힘내라 종로! 종로는 정말 축제의 도시입니다. 축제와 행사의 도시인데 작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와 축제가 모두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행사와 축제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활기찬 종로가 기대됩니다. 파이팅 종로! 파이팅 종로! 파이팅 종로!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립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장 강성래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단원들 그리고 저희 종로 구민들 모두 힘겨운 그런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상이 또한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그 옛날의 일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아마 우리는 행복한 종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종로의 상징, 그 종을 생각하며 그 희망이 종소리처럼 멀리 멀리 퍼져나가서 우리 사회에 그 편안하고 그 아름다웠던 일상을 다시 가져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라 종로. 아자아자 종로. 파이팅 종로. 안녕하세요. 저는 창신승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손경주 이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창신동의 주민들도 많이 힘드시고 또 많이 상인들도 힘드시고 우리 봉제인들도 모두 힘드시고요. 또 우리 마을 활동가분들도 많이 힘드신데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힘내라 종로! 아자아자 종로! 파이팅 종로!